6남매의 막내들이 돌아왔습니다. 알라 학교에 유치원이 있어 하마드랑 같이 다닌대요. 엄마 더워요. 더워. 더워? 응. 자수마, 학교는 잘 다녀왔어? 네, 오늘 받아쓰기 시험. 받아쓰기 시험 어떻게 됐어? 몇 점 받았어요? 70점. 정말 70점? 한국에 산 지 18개월인데 교점 자리도 있어요? 네! 여기! 이야! 알라 최고! 그런데 하마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왜요? 아니 그건 비옷? 아 맞습니다. 어릴 때 저렇게 하고 머리 참 많이 깎았습니다. 엄마가 이쁘게 잘라줘? 네. 슬슬 이발 시작? 거침없이 쓱쓱. 게다가 문구용 가위로 정확하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요? 머리 이렇게 다시 커트하는 거. 하지만이 엔틸리들이 캐빈테 살롱 있어요. 유나레 이민 살롱 있어요. 미용실 했어요? 네, 미용실. 아하. 역시 원장님 출신이었군요. 한국 미용실에 일하면 좋겠지만 말이 서툴러 아직은 어렵다네. 알라야, 하마도 어때? 못생겼어. 못생겼어요. 장난꾸러기. 이발 끝! 작업을 끝낸 엄마, 아마리 씨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 하마드 표정이 영. 근데 엄마가 해준 거 머리 마음에 들어? 아니요. 이를 어쩌나 전직 미용실 원장님 솜씨인데 왜 그럴까요?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잘랐어요. 잘라서 마음에 안 들어? 네. 아마리 씨 어떻게 이쁘게 잘 된 거 같아요? 안 됐어 헬로. 예쁘대요. 만들어줘. 추워. 추워? 와요. 마니카. 바람이 왔어요. 마니카 하마드 추. 저 머리카락 잘면 계속 하면 추워요. 이야, 인물이 삽니다. 그새 시간이 훌쩍? 골목을 꽉 채우며 흥분의 중학생들이 돌아옵니다. 첫째 아미라는 17살이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동생들과 함께 중학교에 다닌대요. 6남매가 모였으니 시끌벅적해지겠는데요. 저녁 풍경 한번 볼까요? 오자마자 집 청소부터 하는 깔끔이 셋째 파티마. 그새 넷째 아프나는 막내 옷을 갈아입히고 공부까지. 7살 하마드가 배우는 건 곱셈? 곱하기 곱하기 아니야. 야 나 있어 이거 못해? 곱하기. 야 곱하기 못해? 맞잖아. 아니 1 곱하기 1. 누가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은데요? 파티마네요. 오, 춤추는 거예요? 아니요. 댄스 공부해. 따라하고 있어요. 앞에선 춤추고 뒤에선 공부하고 다채로운 6남매 전혁씨가 야하! 우후! 요즘 파티마가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라는데요.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 지칠쯤. 뒤늦게 필받은 흥분의 아이들. 아하! 누굴 닮아 이렇게 흥이 많을까요? 어, 댄스, 댄스! 잠시 후 댄스 파티가 끝났나 했더니 얘들이 엄마를 닮았습니다. 헌데 엄마를 돕고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 미두? 미두만 돕나요? 아브난하고 아미라하고 내가 다 애들이
좋아 하고 있어요. 오호, 숙성시킨 반죽을 밀어 구우면 예멘 주식인 난 완성. 이렇게 구워뒀다가 데워먹는데 여덟 식구라 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때 퇴근한 아바디씨. 아빠! 내가 좋아한다. 아빠! 같이 먹어요. 아빠! 아빠! 도와드립니다. 하하, 이 맛에 살죠. 여보, 왔어요. 아, 이거 샤들 한 입에 넣어서 짜고요. 응? 짜고 이제 랭드도 산. 없어 믿으면 됐어. 어떻게 만들어? 왜 오빠 내가? 밴 없어요. 무슨 말이다? 신하이? 신하이 없이 알았어. 신하이 없이 알았어. 아, 이마 얼굴이 다 봐라. 지금 할까 가보고. 오케이. 아바디 씨 괜찮아요? 세상에 발이 다 불어탔습니다. 남편의 힘들단 소리에 대야에 물을 담아오는 아마니 씨. 따뜻한 물에 죽염을 탄 거래요. 신신해. 아, 어떡해요. 시원하단 말인 것 같은데 아바디 씨 발이 왜 이래요? 진짜 몰라요. 매일 이렇게. 일 끝났어요? 이렇게. 내일 아침에 괜찮아요. 아침은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괜찮아요. 이야, 9시간 넘게 서서 일한 피로가 아내 손길에 풀립니다. 부인이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아빠요. 마이머니? 마미. 마미? 아, 슬퍼요. 아바디. 두 사람이 동지에서 부부가 된 지 3년. 촉망받는 기계공학도였던 아바디 씨가 자신을 만나 육남매의 아빠로 고생하는 것 같아 아마니 씨는 늘 안쓰럽답니다. 아, 아나 아잘 알레 짓단. 하타 아히아난 야남 외덜레 야씨야. احاول يعني اجيب له الماء احط ماء ساخن مع ملح 10 دقائق اعمل له مساج مش عارفه كيف اكثر من كذا اسوي. 잠시 후 방으로 오는 큰딸 아미라. 왜 그래요? 할 말 있어요? 아버지. 응. 왜 그러지? أنا مش عارفة ما أني ما نحب بالنوع بالعكس إني مثلا أحيانا كثير أجيب حلويات معنا أجيب معايا حلويات وأقدمها لهم أوزعها أقول يمكن يحسوا يمكن يقول لي يفتحوا معايا مجال حديث أو صداقة أو أي شيء من المفروض يبدأ الجديد ولا هذا؟ إيه بس في مدينة مشاكل عادية طبيعية في كل البلاد طبيعي بس انا اقول لك بس يعني شوف يعني تخيلي مثلا دائما دائما عاملونا ان مثلا سياحتي الكورية جت اليمن مثلا نفس الفكرة تمرين ولا حاجة 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아미라. 이렇게 속마음을 보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답니다. 우리는 아버지 싫어했어요. 옛날에 아버지하고 많이 문제 했어요. 싸웠어요. 아버지 이야기 안 하면 우리는 여기 왜 우리 여기 하지 않아요? 우리 싫어해요? 왜 여기 왔어요? 이렇게 버릇 없이 왔어요. 네. 하지만 변함없이 엄마를 사랑하고 육남매의 아빠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네요. 아빠는 최고 오빠. 왜냐하면 가끔 문제 있으면 아빠처럼. 허허. 놀고 있으면 애기처럼요. 우리는 이름 바꿔 싶어요. 아빠 이름. 야. 이 정도로 아버지 씨가 그렇게 좋아요? 네, 지금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야, 전 식구들 다 좋아요. 이 좋긴 좋은데요. 뭐 문제 와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자랑하던 그 메뉴.
요게 빈트스한이란 예멘 전통 음식인데요. 꿀을 넣어서 달콤한 게 일품이래요. 아유, 맛있겠다. 밥 먹어요? 그 다음에?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며 사랑으로 맺어진 아바디 씨 가족.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바디 패밀리의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네, 난 가. 지금 일 없어요. 파이팅. 파이팅. 가자. 이런 부모님을 위한 깜짝 선물. 부모님 그럼 준비할 거예요. 우리 대머리 결혼식까지 했어요. 6남매가 힘을 합쳐 준비하지만 생각과는 다른 현실. 너무 비싸. 어떡하지? 우리는 지금 결혼식 준비해요. 그리고 실현된 그들만의 결혼식. 예멘 흥부 가족의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기대해 주세요.